자, 안녕하세요. 서정박철입니다. 오늘은 대나무 거리는 데 있어서 잎을 거리고 나서 장가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인데, 그 연결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압법. 고기였죠. 억압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고기 뼈 모양, 그다음에 녹각 사슴 뿔 모양. 자, 녹각법 이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거라는 거 하면은, 자, 선을 하나 쭉 그어서 고기 뼈 모양. 자, 이런 식으로. 고기의 어떤 뼈 모양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녹각법은 사슴의 뿔 모양. 자, 여기서 하나 쭉 그리고, 여기서 나가고, 사슴의 뿔 모양. 자, 사슴의 뿔 모양으로 그린다 그래가지고, 예. 녹각법.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아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배웠던 대로 여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댄잎을 연결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녹각법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자, 어디서 하든 여기서 하든 자, 여기서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 또 시작을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녹각법과 억압법 연결하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 장가지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억압골이 들어가도 되고 고기 뼈 모양으로 들어가도 되고 자, 이쪽에 와서 녹박법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길게 빼고 자, 억압법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나무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다시 억압법. 자, 여기서 쫙 나오고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가고 고기 뼈 모양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그리고 사선 뿔 모양 자 사선 뿔 모양 요거는 고기였자 억압법 자 요거는 녹각법 사선 뿔 모양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작게 연빗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압의 붓자 들어가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면 되고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작게 좀 들어가고 다시 굵고 길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다시 여기서 또 들어가도 되죠. 지압의 붓자를 하고 다음에 사필 계좌를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나무를 연결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영상 만들어라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